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소프트 핸드건의 옵션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요 아웃바렐입니다. 흔히 논틸팅 형태의 그 아웃바렐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사이트에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논틸팅 바렐을 장착을 했을 때 이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요거를 장착을 하면은 뭐 기존의 성능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실제 저도 사용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호기심에 하나 구입을 해서 제 VFC 글록 17 젠 5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글록이나 글록류의 핸드건들을 보시면은 스톱이 걸렸을 때이 아웃바렐이 이렇게 살짝 들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실총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바렐 특성상 아웃바렐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슬라이드가 뒤로 밀리면서 이걸 살짝 들고 다시 앞으로 당기면은 온 상태로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켰을 때 문제점이 뭐냐? 실총 같은 경우는 과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슬라이더가 왔다가 슬라이드 속으로 아웃바렐의 뭉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모에 약한 단점도 있을 거고요. 작동을 하는데 한번더 걸리게 되니까 가스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하가 될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바로 이 건사이트에서 나온 이 논틸팅 바렐이고요. 논틸팅 바렐은 작동 방식이 아웃바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슬라이드가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바렐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닿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동성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가스 효율 역시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탄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웃바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너바렐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논틸팅 바렐은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이 고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움직였을 때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탄을 기존 이런 틸팅이 되는 버전에 비해서 집탄이 월등하게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집탄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두 제품 틸팅 바렐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논틸팅 바렐이고요. 이 제품은 마루이 글록 그 19의 옵션 슬라이더를 에이전시 암스 아웃바렐을 제가 장착한 모델입니다. 이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제품의 큰 외형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두 아웃바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논틸팅 바렐의 경우에 여기 이 육각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챔버가 아니고 아웃바렐의 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 먼저 이 부분을 조립을 하고 그리고 요 아웃바렐 경통을 조립을 한 다음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건사이트에서 나오는 이 논틸팅 바렐의 좋은 점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아웃바렐 안에 고무링이 들어 있습니다. 고무링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할때 빡빡하게 들어가는 이 아웃바렐이 흔들리는 것조차 이 안에 있는 고무링이 잡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웃바렐을 고정을 시킨 다음 바로 이 육각 나사를 드라이버를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더 이상 제가 힘을 줘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는 구조고 이 구조 자체가 보시면은 이 격발을 할때이 슬라이드가 그 아웃바렐 이 챔버 이 세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찰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은 가스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냥 일반적인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챔버와 분리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챔버가 안에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모든
글록류의 이런 챔버와 아웃바렐은 이런 유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틸팅 바렐은 챔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내부 구조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논틸팅 바렐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작동성이 좋아집니다. 제가 느끼기로 확실히 기존에 있는 아웃바렐보다 훨씬 작동성이 훨씬 좋아져요. 좋아지고 슬라이더가 움직이는데 오는 이런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스 효율 또한 아주 소량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탄 상승 효과를 당연히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야외에서 사격을 해서 집탄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어느 정도 집탄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집탄에 대해서는 그 사격을 하는 유저의 스킬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집탄 상승 효과는 있지만 아주 눈에 띌 정도로 큰 집탄 효과는 본인이 내 손이 똥손이면은 집탄도 안 좋고 내 손이 금손이면은 장비가 아무리 안 좋아도 집탄은 좋게 나오겠죠. 왜냐? 자기가 잘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논틸팅 바렐의 좋은 점이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요 14mm 역나사 아답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서라든지 소음기를 장착을 해서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를 조금 보기 위한 유저들이 계세요. 그런 유저들에게는 이두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겠죠. 제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야간전에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음기를 장착을 하고 트레이서를 장착을 하고 게임을 뛸 수가 있겠죠. 논틸팅 바렐의 좋은 점은 기존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들리는 아웃바렐을 장착한 라이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앞에 14mm 역나사 아답터를 옵션으로 추가를 해서 소음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소음기를 달 수도 있고 트레이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틸팅 바렐이 아닌 틸팅 바렐에서 이 아답터를 이용해서 소음기나 트레이서를 달 경우에는 이 트레이서도 같이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 이 트레이서나 소음기가 이 아웃바렐이나 이 아래쪽에 걸려가지고 작동성이 훨씬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러나 논틸팅 바렐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가 아웃바렐과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소음기를 달더라도 전혀 간섭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게임을 뛰시거나 소음기나 트레이스를 하시려고 하시는 유저들은 아답터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논틸팅 바렐을 구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답터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훨씬 더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논틸팅 바렐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66,000원입니다. 싸다고 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금액대의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앞부분에 14mm 역나사 아답터와 이런 작동성 그리고 약간의 집탄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돈을 주고 구매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협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으니까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난 아이템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